할렐루야. 지금부터 문재인은 하야하라 한기 청주간 천만인 단식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승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가 어렵고 힘든 현재 여건을 다시 한번 계속 말해봐야 여러분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와 있는 이 자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빛이 비치는 여러분의 의로운 주먹에 뜨거운 가슴을 알고 있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 사람을 붙들고 서시던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죽어질 때에 한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문 열게 했듯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이야 우리 어떻게 보는 것이 문제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가장 위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외친 한마디의 말, 이 정부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야하라고 외쳤던 한마디 말이 우리 동감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라고 어두웠던 조선 땅에 작은 복음의 빛이 비쳤던 그 빛이 일제 치하에 앞장선 기독교를 통하여 해방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여기를 통한 암담 어둡고 정말로 힘들 때에 기독교인들의 선생의 부르짖은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애쓰어드릴 때가 왔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이 정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정광훈 목사님이 외친 일곱 가지의 내용대로 또다시 이 자리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어려운 마음 가지고 땅 끝에 서서 나라 민족을 걱정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또 염려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로 나와서 의로운 주목지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이 자리를 굽어 내려보시는 우리 하나님 긍휼 여길사 이 자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행복하고 언젠가 뜨거운 간증 남길 수 있는
이 나라 새로운 변화와 시대의 바람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이 눈물이 되고 땀이 되고 기둥이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한번 달려서 멋진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 기회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동역자들 기도하는 무릎들이 더 울면 기도하는 이 소리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문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은했습니다. 배도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함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타다기 전에 먼저 우리를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시고 강단 강단마다 주의 말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 피워 밤새 기도하며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가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그를 통하여 이 나라를 선지자 사명으로 앞을 깨우치게 하신 나보다는 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이 백성이 깨달아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서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애국 예비하는 민족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힘들거렸지만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앞서 행하는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제는 전국에 많은 주의 종들을 깨워 주옵시고 아버지 종들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했고 세상을 바라봤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명하시는 명령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내 외성이 회개하고 자복함처럼 삼배 옷을 입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세의 심정으로 이 백성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아버지 모세의 기도가 우리 교단 강단 강단마다 교회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 보시면 문재인 정권 하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백성들 위해 눈물에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래 지체 마시고 이 땅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승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암담한 어두운 날 어디로 갈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고 떨리는 우리들에게 내가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되어 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임마누엘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머리 안수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많은 사랑 가운데 불러 귀한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까지 불러두신 성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큰 사랑과 내일을 모르지만은 끝까지 동행하여 승리의 그 길을 함께 하실 성령님 위로와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신 복음 사명 어떻게 연일 갚을까 고민하며 후손들에게 멋진 나라를 불러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고개 숙여 하나님께 아멘하며 함께 마음 모으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한기총회 대표회장 정강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한국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으로 1부 예배 순서를 마치시고 2부로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 홍세욱 변호사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 홍세욱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행동하는 자유시민 김문수 경기지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외교무능, 경제참상, 안보해체, 문재인 대통령 하야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하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백승재 대표님께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민주당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한일 관계, 이 갈등 관계를 반일 친일 이 프레임을 씌워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적 이용 보고서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과연 우리 나라가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내년 총선 정권 유지 그 야용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복 이후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침범당하지 않았었던 우리의 영공이 러시아 중국 군용기에 의해서 무참히 한번 침범당했습니다. 그날 6시간 동안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4개국의 군용기들이 거의 준정신상태로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으며 왜 NSC와 같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영토수호,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권한 지 2년 만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마이너스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률을 국가 성장률이 지금 1%대입니다. 무역수지가 지금 마이너스를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단 2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까? 외교는 너무 그 무능의 극치가 이제는 외톨이 왕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힘의 공백이 우리나라의 많은 정말 적국들, 이 외국 열강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참상을 저는 우리 바로 앞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그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이, 그 다음에 우리 애국지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참상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권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몇 가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우리나라를 휘젓고 있었을 때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하였으며 어떤 내용의 행동을 하였고 그 동선은 무엇이고 왜 NSC를 소집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영공이 이렇게 뻥뻥 뚫리고
외국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침범을 하고 있는데도, 그 다음에 북한 목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오히려 군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발견하고 이렇게 안보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용 국가안전부장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며,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의 해임을 하셔야 됩니다. 해임 촉구를 요구합니다. 셋째, 이렇게까지 외교 무능, 경제 참상, 안보 해체를 갖고 온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문재인은 즉시 저 청와대에서 바로 내려와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린 이 세 가지 촉구를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단, 이렇게 모여서 이런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즉각 하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발걸음이며 앞으로 하야 할 때까지 계속될 선언임을 우리는 여기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 선포식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 해외 동포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하실 걸 바라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이 기자회견이 이 우리의 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신 백승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씩 11시, 4시 두 번씩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매일 문재인은 하야하라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서명을 전국 곳곳에서 받으셔서 지금 목사님 얼마? 250만요? 벌써 250만인데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물러가라 250만인데 천만 명까지 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나오세요. 어차피 나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목사님은 올해 벌써 감옥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로 큰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내가 살아도 지옥 간다. 이런 신앙심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문재인은 물러가라, 끌어내리자 이렇게 투쟁하시는 목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더위에 애타게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 꼭 오셔야 되겠다 해서 저도 자주 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모임은 우리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정말 젊은 변호사인데 조용호 우리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젊고 유능한 백전백승의 변호사입니다. 백전백승 백승재 변호사가 바로
문재인하고 법적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은 나라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김정은에게 팔아먹고 돈도 못 받고요. 이 갖다 바치는 이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래서 법률적으로 이 청와대 앞에 와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참 좋은 일인데 정광훈 목사님의 기도발을 받아가지고 이 성도님들의 기도발과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법률적 전문성, 이 백전백승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기도, 이 두 개가 합치면은 뭐가 안 되겠느냐 이래서 같이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분 모두 좋다 이래서 오셨는데, 우리의 이 법률적인 소송과 또 목사님의 기도 이 합쳐서 잘 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걸로 가지고 안 된다. 나라를 지키려면 이게 공군도 오고 이번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러시아와 중국 공군이 함께 그 넓고 넓은 데를 두고 하필이면 우리 독도 위에 와서 영공을 침범하면서 이렇게 6시간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면서 영공 침범이라는 이 침략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을 지키고 바다를 지킬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냐, 또 땅을 지켜야 안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육군 중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사무총장이신 조영호 육군 중장님과 또 심동보 바다를 지키는 제동님, 제동님 이리 오셔. 그래서 오시고 또 공군 제동님도 많이 오셨죠. 공군 장군님도 오셨죠. 공군 장군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김영철 장군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이 공군도 오시고 이래서 육해 공군 해병대 모든 우리의 국방력이 힘을 합쳐서 한미연합사를 비롯해서 미군과 힘을 합치고 이래서 반드시 김정은을 때려잡고 김정은한테 우리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갖다 바치고 있는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이래서 군인들이 오늘 장군이 여기 아마 별이 한 100개쯤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 장군들이 같이 우리도 하자 이래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를 비롯해서 워낙 지금 엉터리 문비어천가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식시간 기상 자유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많은 유튜브 너라부터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 정광훈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막강한 교회 조직과 강력한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백승재 변호사와 법률적인 지식이 또한 필요하고 고소고발도 계속하자. 그리고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또 한미연합의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우리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고 백두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자. 오늘 그 출발점이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 함께 제가 한번 외칠 테니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 말씀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자. 두 번째,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싸우면서 건설하자.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고는 이 사탄의 물이 김정은이를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자. 세 번째는 우리의 땅을 오늘 지키자. 지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우리가 직접 지키자. 이 태극기를 지키자.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합니다. 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지키자! 지키자! 예, 좋은 말씀 주신 김문수 지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영호 육군 중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든지 해간 지키는 것이 살리는 것이 국민을 살리는 것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흔들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종이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전방에 철책 걷어내 대전차장업을 없애 그리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 경제전쟁 오면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면 초과 두 나라하고만 싸워도 전쟁에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나라하고 동시에 전쟁을 하겠다는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아니요. 안협자입니다. 맞습니다. 해간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슬픔이고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이 김문수 지사님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이 하나님 뜻대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백승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소련, 중국 연합해가지고서는 막 휘젓고 다니고 또 일본도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독도가 자기 땅이 어쩌고라고 있고 그런데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간에 뭐 했는지 이거 확실히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떤 애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호 중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문재인은 반드시 저 자리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운동을 하면서 왜 이 우리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왜 조용하나 하고 늘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백승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이제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제 드디어 젊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싸움에는 끝났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이 싸움을 25년 전부터 하면서 아 저쪽은 그 좌파 쪽에는 그 민변이라고 하는 그 뭐 조금 그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빨갱이 변호사들은 그냥 말이지 우리 우파 쪽에서 뭐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말이야 사소한 말만 하면 이게 죄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고발해가지고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고 행동을 못하게 하고 했는데 그 나는 그래요. 절대 숫자 90% 이상이
우파 변호사들인데 왜 우리 쪽의 변호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랬는데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여러분 이틀 전에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인데 날 보고 공금 횡령을 했다고. 아이 미친 자식들 말이야. 아니 창피한 얘기지만은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들어보니까요. 이 한기총의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돈이 없어. 그런데 뭐하는놈이 횡령을 해. 있어야 내가 횡령을 하지. 아니 좀 횡령할 수 있도록 좀 좀 한번 줘봐요. 그런데도 세상에 기자회견 하면서 정강훈이가 공금 횡령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대표회장 된 뒤에 모든 행사는 우리 교회 돈으로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일개 교회가 저렇게 돈을 수백억 써가면서 저런 일을 할까. 니들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우리 교회는요 공산당 빨갱이보다 더 강해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벌써 돈에 대해서는 제가 다섯 번 빨갱이들이 고발해가지고 조사를 다섯 번 받았어요. 다섯 번. 저는요 사생활에 대해서는요 빨갱이들이 계속 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보고 뭐 내란 선동 혐의. 내란 선동이요? 내란 선동은 저 문재인 저놈이 하는 거예요. 저놈이. 내가 내란 선동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고발을 하면 또 조사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받는 자체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도 조사받을 게 다섯 개 남았습니다. 다섯 개. 앞으로는 우리 변호사님 데리고 가려고 그래. 내 조사받을 때 변호사님 데리고 가려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야.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요. 내가 희망을 드린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싸움을 이제 시작할 때에 그때에는 이제 김문수 지사님은 저쪽 편에 있었죠. 나하고 싸우는 상대였었죠. 김문수 지사님은. 그런데 저놈들의 세력이 김문수 저 자식의 세력이 얼마나 될까. 이제 빨갱이 세력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사실요 두려움이 느꼈어요. 두려움이. 야, 저 학생운동하는 저놈들 말이야. 저걸 어떻게 일개 목사가 이길 수 있겠나 해서 그때부터 딱 뒤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처음 시작할 때 1945년 남로당 박헌영 시작되는데 540만이더라고. 540만.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540만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그래가지고 그 좌파 빨갱이들이 540만이 어디로 갔나 하고 뒤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6.25 때 와가지고 10만 명은 데리고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10만 명. 10만 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10만 명 데리고 올라간 빨갱이는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냐. 마을 주민 사람들 중에 죽창으로 대나무 가지고 마을의 우파 지주들 우파 자본가들 찔러 죽인 놈들 찔러 죽인 요 빨갱이들은 북한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게 10만 명이더라고. 10만 명. 그 나머지 이제 530만은 어디 갔나 하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이거 정말 여기는 박수를 한번 쳐야 돼.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눈물의 강연으로 전향을 했더라고요. 전향을.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간단히 연설해요. 절대는 빨갱이는 안 돼. 한번 합시다. 빨갱이는 안 돼. 여러분들은 빨갱이가 뭔지를 몰라. 이거를 아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어.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어? 그랬더니 국민들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빨갱이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요. 오늘 또 한 번 이런 시대가 또 왔어요. 국민들이요. 빨갱이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그런데 그걸 그때 누가 설명했냐. 이승만이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빨갱이야. 이게 사회주의야. 이게 공산주의야. 볼셰비키 혁명 일으키는 이 과정을 다 설명했어요. 헤겔 철학 타락으로부터 그리고 앙겔스 그다음에 칼막스 이걸요. 이승만이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알아냈어요. 1922년도에. 이걸 이제 설명하니까 국민들이 이해는 못했어. 뭐 칼막스가 뭔지 칼자루냐? 어? 무슨 뭐 헤겔 헬렐레냐? 무슨 뭐 앙겔스가 더 알을 낳냐?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데 이게 아이비리그 박사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물의 감성에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박사가
울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말이 맞는가 봐. 이해도 못하고 전향을 했어요. 이해도 못하고. 아, 저 말이 맞는가 봐 하고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하게 잘 살아보세 하니까 야, 빨갱이도 좋고 이름도 좋은데 일단 먹고 살아야지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샥 흡수돼가지고 다 전향을 했더라고요. 박수! 그때 전향하는 사람은 김문수만 전향 안 했어. 그때 김문수만 전향 안 해가지고 계속 서울대에서 말이야 빨갱이 새끼들 계속 까고 있었다고 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하이팅이야 하이팅. 근데 하나님이 김문수 지사님을 일부러 거기다 남겨놨어요. 왜? 요때서 먹으려고. 예, 우리는 암만 떠들어도요 그들의 구조를 모르니까 우리는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전부 뭐 저기 조국이 저쪽에 뭐 저 임종석 그게 전부 다 지사님이 그 가르쳤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지사님이 청와대에서 뭔 말하면요 내가 여기서 한 달 말하는 것보다가 한 번 와서 말하는 게 힘이 더 있어요. 왜? 저쪽 애들의 비밀을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의 건국운동과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에 대부분이 흡수돼가지고 다 들어왔는데 그래도 선이 안정해졌어. 540만 중에 그러면 몇 명이 전향했고 몇 명이 남아있나 그걸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밝혀내나 이거 하고 고민하면서 지나왔는데 드디어 문재인 아저씨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딱 되니까 바로 땅속에 있었던 그들이 다 튀어올라왔어. 에,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남로당도 내가 했어. 나 지금 간첩이야. 이제 간첩이란 걸 까놓고 자랑스럽게 다녀요. 나 간첩이야. 간첩이야. 조금 있어봐요. 저쪽 옆에 와서 또 기자회견 하나 합니다. 에? 그 사람들이 와서 나 간첩이야. 간첩이란 걸 막 기자회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저들의 세력이 다 드러난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박수를 길게 쳐요. 남아있는 사람이 50만밖에 안 돼요. 50만밖에 안 돼요. 이제는 정체가 드러났어요. 50만밖에 안 돼요. 이제 빨갱이들이 50만밖에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50만이 다 먹은 거야. 옛날에 시골에서 큰 황소가 말이야 몇 톤이지요. 힘이 세지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황소가 들이받으면 뭐 사람이 어떻게 이겨. 근데 코드레를 요 코드레를 딱 잡히면 그 큰 황소가 꼼짝을 못하거든. 지금 대한민국이 50만밖에 안 되는 요 새끼들한테 지금 이 덩치 큰 이 대한민국이 코드레를 잡힌 거야. 에? 기무사, 검찰, 경찰, 무슨 국정원, 뭐 군대, 뭐 모든 곳에 이 코를 잡혀가지고 덩치 큰 이 대한민국 우파가 힘을 못 쓰고 벌벌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소들은요 힘만 세지 지혜가 없어가지고 코만 잡으면 꼼짝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코를 잡은 저 새끼 50만 명들 때려 죽여버려야 돼. 지금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8월 15일 날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시고 서명에 대해 서명 다른 백약이 무효야. 서명해 주시고 너하라 TV에 들어와서 하루에 10분씩 이상을 여러분이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안 받으면 절대 져요. 지사님 맞죠? 예. 빨갱이들도 교육으로 이기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랬잖아요. 봐요. 그러니까는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천만 명 조직을 빨리 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네 개 단체가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를 젊고 보수 우파 변호사인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무능, 경제 참상, 안보 해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이 있고 파독광부, 중동건설 근로자로 이어지는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민주화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집권 3년차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무국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외교 무능, 경제 참상, 안보 해체로 돌아오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는 운전대도 잡기 전에 바퀴에 깔려 죽은 듯하다.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동네북 신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현 주소다. 대일본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오늘날 핵심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일본을 마치 과거 군국주의로 착각해 과거사 문제에 있어 끊임없이 감정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중국을 의식해 한미 간 방위협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반대하는 약속을 하는 등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굴종적 태도마저 보여주었다. 나라 경제는 어떠한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제, 무책임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정책들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업 운영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간섭과 규제, 무소불위 민주노총의 횡포로 기업발 엑소덕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 정책 실패에 대해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외교 무능, 경제 참상, 안보 해치를 막을 길은 단 하나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은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망국의 질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한마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외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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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2019년 8월 2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한국 기독교 청연합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혹시 정보관님 오셨나요? 예. 만지시고 할까요? 청와대 전국대 청구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하나. 예, 지금부터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영공 침범 때 과연 그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 NSC 개최조차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를 저희가 촉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정보관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갖겠습니다. 그 전에 예. 롯데호텔에서 여자하고 놀고 있었겠지 뭐. 여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한테 한 말을 보면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속이 상했을 말입니다. 예, 사진 촬영 모두 끝났나? 아 예, 계속 해주시. 예, 그럼 지금부터 정보관님 어떻게 오시죠? 그리고 정보관님에게 우리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백승재 대표님, 조용훈 중장님,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 플랜카드 앞으로 나가서 전달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것만. 아니요, 다 가지고 있다 하시면 돼요. 다섯 개 전달하세요. 네, 넘어오십시오. 전부 다. 네, 넘어오십시오. 넘어오십시오. 답변 빨리 주이소. 지금 청와대 담당관이 와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달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가 와서 6시간 동안 한국 영공을 해지고 다닐 때 그때 어디서 무슨 짓을 했냐,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네,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 롯데호텔에서 얻은 남자하고 사랑놀이 했다. 당신들 그렇게 떠들었지. 거짓말로. 그러면 6시간 문재인 당신은 예? 이건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요. 영공이 침략을 당하여 전쟁이 시작됐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 당신들의 표현대로면 롯데호텔에서 다른 여자하고 놀고 있었냐? 아니 난 놀고 있었다라고는 말 안 했어. 난 명예훼손에 안 걸리려고. 있었냐 물어보겠다 이거야. 물어보겠다고. 반드시 대답하라.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대답하라. 따라서 반드시 대답하라. 예, 지금 청와대 정보관에게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내려가. 아까 장군님. 자, 내려가. 네. 됐어. 네, 장군님. 아, 됐어. 네. 아니, 뜻이 밝혀내지. 정보가 있네. 서서 나왔대, 6,000원. 좀 내려주세요. 예. 아이고, 잠시만요. 예. 우리가 대표로 전달했지만 이 전달은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이가 그때 뭐는 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우리 행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만세 삼창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젊고 보수 우파 변호사인 제가 만세하면 여러분 모두 큰 소리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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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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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예. 젊음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한기총 주관 천만인 단식 릴레이 기도회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함께 나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문재인을 하야하라 천만인 서명운동이 인터넷상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서명해 주시고 또 전철역과 시장, 사거리 오기 위해서도 진행되고 있사오니 서명해 주시고 또 격려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